안녕하세요. 기아자동차 캬TV 캬실험실 에디터 정호입니다. 이번에는 멋을 아는 사람들의 드림카, 바로 스팅어 마이스터로 저희가 상상도 못할 실험을 해보고 왔습니다. 스팅어 마이스터로 유용하고 실제 생활에서 뭐 쓰일 법한 그런 매우 꿀팁 실험들을 저희가 직접 진행해봤는데요. 다양한 실험을 하면서 이 드라이빙 퍼포먼스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스팅어의 다양한 여러 특장점에 대해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그럼 다 함께 한번 보시죠! 안녕하세요! 캬 실험실 우PD 정PD입니다. 자, 이번은 어떤 차종으로 실험을 준비했죠? 이번에는 스포츠성이 강한 세단, 예. 스프팅어. 스팅어 마이스터입니까? 2.5로 이제 여러 가지 실험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번에 할 실험은 뭐죠? 이번에 일단 스팅어 연비 실험 준비했고요. 네. 그리고 스팅어 제동력 실험. 네. 그리고 스팅어 가속력 실험. 아, 이 세 가지. 예.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뭐요, 뭐? 바로 스팅어의 정숙성을 알아볼 수 있는 실험까지 준비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아, 그럼 이제 스팅어의 이제 실험 한번 다 함께 보시죠. 어제 조회 대님. 네. 저희가 왔습니다. 여전히 반가워하지는 않네. 이렇게 반갑진 않네요.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 오늘 어떻게 될 것 같는데. 더 불안해요, 그래서. 오늘 실험 뭔지 아세요? 아니요. 일단 뭐 스팅어잖아요, 스팅어. 예, 스팅어 마이스터. 스팅어 마이스터. 촬영하는데 그런 것도 지금. 알고 있었지. 아, 스팅어 마이스터 2.5 가속력 테스트를 하려고 합니다. 오우. 0에서 네. 70km까지 가속력이 이제 몇 초 나오느냐 또 맞추는 건가요? 아, 우리는 또 그렇다 식상한 거 아닙니다. 이렇게 진부하지는 않네요. 그렇게 그렇지 그렇지. 아, 우리는 이제 변화를 추구하기 때문에 런치 컨트롤이 이제 최적의 가속력을 하게 주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걸 이겨야 됩니다. 이정우 이스트가 런치 컨트롤을 이겨라. 런치 컨트롤보다 제가 빨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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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이거는 뭐 내 생각에는 불가능할 것 같은데. 약간 인간 대 기계 이런 느낌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사진 있으세요? 제가 또 이렇게 잘 달리잖아요. 제가 또 이렇게 운전을 또 기가 막히게 하니까. 뭐 그럼 뭐 엑셀레이터 한번 밟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걸치겠습니다. 네. 이따가 저녁 드셔야죠. 이따 촬영 다 끝나고 우리 이제 밥 먹고 집에 가야지. 그쵸. 저녁비는 만 원입니다. 네. 총 저희가 네 번의 실험을 진행하는데 실패할 때마다 2,000원씩 차감됩니다. 다 네. 실패하면 이제 2,000원. 2,000원으로 삼각김밥이랑 뭐 드셔야 됩니다. 뭘까 맞네. 와, 부지만해. 대신에 정우이터가 성공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성공을 하면 저희가 깎이는 거죠. 식대가 두 분 합쳐서 만 원인가요? 어? 아, 이거 아니에요? 그럼 일단 실험하러 가시죠. 아, 제 생각에는 런치 컨트롤을 이길 수 없을 것 같아. 기회는 몇 번 주시는 거예요? 한 번씩. 한번 생각해보니까 런치 컨트롤은 제가 할게요. 이게 또 사기 실수가 있기 때문에 엑셀레이터 막 사 발대고 막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아, 네. 눈치가 좀 빠르시네요. 엑셀레이터 살짝 놀라 그래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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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치 컨트롤 제가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대님 좀 저를 좀 도와줘야 돼요. 네? 저를 좀 도와줘야 돼요. 혹시 런치 컨트롤하는 방법을 모르시나요? 어떻게 알았어? 자, 일단 네. 드라이브에 놓으시고요. 드라이브 놓고 네, 스포츠 모드로 돌리고 스포츠 모드로 돌리고 네. 제가 하실 수 스포츠 모드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자세 제어 장치를 길게 한 4초 정도 누르고 계세요. 키스에스가 꺼지고 아니 계속 누르고 있어요. 아, 그냥 누르셔도 돼요? 네. 하나, 둘, 셋, 넷. 오, 네. 이 상태에서 이제 브레이크를 왼발로 밟으시고요. 끝까지 쭉 밟으시고요. 엑셀레이터도 끝까지 밟으면 이제 런치 컨트롤이 뜨거든요. 근데 이거 빨리 출발하셔야 됩니다. 아. 미션이 무리가 가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출발을 하셔야 돼요. 하나, 둘, 셋! 오, 4.56초! 4.56초! 꽤 괜찮은 기록이네요. 그죠? 나쁘지 않네. 제가 이 정도입니다. 스티어가 이 정도입니다. 하여튼 뭐 묻어가려고 하시네요. 스티어를 제어하는 저희의 실력은 4.56이 둘이 탔을 때잖아요. 그쵸? 한 명이 혼자 탔으면 이게 좀 더 줄었을 수 있어요. 그죠? 그죠, 그죠? 그럼 일단 정우 에디터가 이제 테스트 할 때는 이제 우피디도 같이 타는 걸로 해가지고 누가 타요? 자, 정우 에디터님의 차례가 왔습니다. 생각이 이건 어디 될 거야? 이거 이제 엑셀 밟고 일어서는 보여드릴게요. 아, 내가 막 뒤로 넘어가고는 하니까 지금 아, 또 맨발로 하고 있네. 밝게 감각이 중요하거든요. 자, 지금 됐습니까? 네. 자, 가시죠.
하나, 둘, 셋. 며칠 나왔죠? 4.6. 6? 아, 졌다. 자신 없네. 아, 진짜 아슬아슬했습니다. 4.58. 아, 0.02초가 못 미치는 기록입니다. 아, 너무 아까운데요? 결과 어떻게 되셨습니까? 런치 컨트롤이 이겼습니다. 아, 2000원 차감 됐네요. 그 런치 컨트롤을 제어한 사람이 저예요. 아, 예, 제가 제어해서 저번에를 이겼습니다. 바깥 8000원입니다. 근데 8000원이면 아직 뭐 여유가 있어. 어, 많습니다. 햄버거도 먹을 수 있고요. 네. 그럼 이제 제동력 테스트할 텐데. 네. 이 스팅어 브레이크가 또 브렘보 아닙니까? 그렇죠. 브렘보. 브렘보 브레이크. 빨간색. 그래서 우리가 이제 60km로 가다가 네. 딱 브레이크 막 밟았을 때. 네. 제동 거리가 얼마 되는지 전해봤거든요. 네. 이거는 아마 정원이 대가 모를 거예요. 왜냐면 맨날 셀이 밝게만 밟고 써본적이 없거든. 아유.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원래 모를 거야 그거. 브레이크라는 거는 더 빨리 가기 위해 속도를 늦추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브레이크 밟지도 맨날 엑셀레터만 밟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 하니까 가름도 안 가시다는 생각이 가. 이게 보통 스티커 정도 되면은 타이어도 뭐 미쉐린의 이제 뭐 올 시즌이지만 괜찮은 타이어 껴졌고 2.5로 또 가볍잖아요. 브레이크도 브렘보기 때문에. 그래서 몇 미터? 그래서 몇 미터? 이거 가름도 안 가 지금. 이거 보통... 가속력은 어느 정도 예측하거든 이 사람이. 오차 형범위 줄까요 말까요? 좋아요 이거는. 오차형, 어떻게 맞습니까 이거? 오차형 범위 플러스 마이너스 2m. 오! 아, 너무 많이 줬나? 그래. 아, 이미 다 녹화됐습니다. 여기. 아... 밥 먹기 싫나? 아... 그래서 몇 미터 예상하세요? 17m, 18m 예상합니다. 17, 8m 가면 안 되지 이 사람이. 18m 하겠습니다. 18m? 네, 바꿔도 되나요? 자신 없는 갑질. 17m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17m. 아... 17m. 자, 그러면 팅어 마이스터의 제동력 실험 다 함께 보시죠. 17m로 하자고 했는데 솔직히 살짝 걱정이 됩니다. 일단 한번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조모니터가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자 펌퍼에서 시작해서 펌프까지 자 아까 750에서 340 딱 더하면은 뭐 이만 쓰면 가노? 어디 가노? 어디 가요? 네? 슬슬 갈라 그러고. 아니 안 갔어요. 아까 17이라고 하셨죠? 아니요, 12 정도라고. 뭐라 그러는 이 사람 호피디 처리해.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생포 너무 빨리 못했어. 브렘보 브레이크를 너무 무시했어 이 사람이. 아... 스팅어의 브렘보 브레이크를. 2,000원이 덕과 끼졌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저녁 식사 비용은 6,000원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6,000원이면 6,000원이면 순댓국 먹을 수 있어요. 순댓국. 자 이번에는 스팅어의 MVH를 알아볼 수 있는 실험입니다. MVH가 뭐예요? MVH가 이제 자동차의 뭐 소음, 진동, 불쾌함 이런 거를 나타내는 건데요. 쉽게 말해 그냥 뭐 얼마나 정숙하고 진동 없이 편안한지 뭐 그런 거를 알아보는 겁니다. 그럼 80km 정도 때 얼마나 조용한지 네. 우리가 데시벨 한번 체크해볼까요? 80km의 주행시 최저 데시벨을 정원이터가 데시벨. 맞춰야 됩니다. 오차 범위 플러스 마이너스 5 그렇죠. 이 사람이 지금 데시벨 그걸 몰라. 지금 5하면 엄청난 차이거든. 안 돼. 5하면 안 돼. 2로 하시죠. 2 주겠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우리 스팅어의 정성을 보러 한번 가시죠. 많이 재봤잖아요. 아이, 그럼요. 제 먹고 사는 일이 이거죠. 몇 데시벨 정도 예상하세요? K9이 한 55에서 56 정도 나왔거든요. 근데 K9 또 되게 조용한 정말 정숙한 이 대형 세단이니까 57.5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이제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됐습니다. 판독을 하려고요. 이 정도면 거의 정확하게 맞춘 거 아닙니까? 이거 오차 범위 0.5로 그냥 넉넉하게 양보했어도 맞출 거예요. 이거 이 사람이 그때 뭐 이대시면 달라고 이거. 성공해봤습니다. 오피디. 예? 그럼 저희 저녁 금액이 어떻게 되죠? 지금 우리는 2,000원까지 했거든요. 근데 뭐 8,000원이면 사실 뭐 예, 뭐 많아.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실험은 네. 딩어 네. 2.5의 연비. 제가 또 예. 스팅을 한번 2.5를 최근에 잠깐 타봤었거든요. 예, 어때요? 연비가 예. 2.0보다 확실히 좋아요. 이 정도일 텐데 유리하겠다. 그죠? 과연 유리할까요? 저희 남자 두 명이 탔습니다. 아, 저희 안 내립니다. 예. 오피디님 몇 킬로죠? 저는 비밀이긴 한데 연비 깎아먹을 만큼은 됩니다. 우리 합치면 200킬로니까 지금. 자, 그럼 우리 MVH 한번 하러 가시죠.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아!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차가 꽤 많아요, 지금 퇴근 시간이라서. 아직 트레일 모니터에 연비가 뜨진 않았어요. 지금 떴는데, 지금 일단 4.6으로 지금 시작합니다, 지금 4.6. 일목길이라서 어쩔 수가 없어요. 차가 이렇게 많이 밀립니다. 와, 지금. 에어컨도 끌게요, 저. 아, 덥노. 아, 지금 5.6에서 또 5.4로 떨어졌어요. 아, 이거 그냥 17위가 안 된다, 이거. 그렇네, 이거. 17위 평균으로 찍히려면 이제 지금이 5.4니까. 그래서 18, 19가 계속 나와줘야 이게 오르고 올라가고 17을 찍히는 건데 어차피 이대로 가면 17은 불가능 할 거거든요. 한적한 대로 가서 리셋을 한 다음에 다시 한번 도전을 해볼게요. 지금 이 수준 버리겠다. 그쵸, 이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중진이 크루즈 걸어놓고 리셋 하면 좀 높게 나오거든요. 거기서 시작하겠다. 그럼요. 지금도 막 달리고 있어요 지금. 지금 이거 버리는 연비라서 지금 막 엑셀 막 밟고 있습니다 지금. 안방 운전. 이제 본선이 들어갔어요. 본선이 지금 규정 속도에 맞추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리셋을 했습니다. 순간연비가 20 가까이 나오고 있습니다. 60km로 정속 주행 중이고요. 이 상태로 지금 다시 딱 시작하면 한 20 가까이 돼서 시작할 텐데. 그쵸. 근데 그런 의미가 없죠. 마이. 21.1 하는데 이건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17 이상으로 3km를 유지를 해야 됩니다. 순간적으로 컴퓨터 장난질 쳐가지고 계속 그렇지. 유지가 돼야 된다. 그렇지. 그래야지 연비 운전의 의미가 있는 거지. 지금. 지금 1km를 돌파했는데 지금 20 늦게 지금 유지하고 있어요 지금. 네, 유턴하는 전략을 쓰겠습니다. 유턴한다고? 최대한 적당히 주의 상태에서. 여기서 생각도 못했습니다. 여기서 이게 나가겠다. 네. 유턴했는데 지금 저 앞에서 지금 빨간불이거든요. 유턴을 하거든요 계속. 떨어졌어요. 20에서 떨어졌어요 지금. 저 앞에 지금 빨간불이고 지금 다행히 지금 여기서 유턴 안 됩니다. 바라보겠어요. 바라보려요. 지금 2km 지금 19.4를 지금 유지하고 있는데 지금 앞에 지금 바라보린다 계속. 이거 0.1 떨어졌어요. 지금 19.4로 떨어졌어요 지금. 지금 80m 넘었습니다 지금. 18.4. 30m 넘었습니다. 지금 29km 지금. 야, 범체, 범체. 와, 지금 오해전, 오해전에서 지금 계속 가고 있어요. 연비 17로 지금 3km 유지했습니다. 3km 넘겼습니다. 지금 3.1km를 18.4km 연비를 유지했어요. 무려 이 304마력 사륜구동 세단으로 말이죠. 스팅어는 60km로 계속 달리면은 연비가 19까지는 나옵니다. 이번 실험 재밌게 보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재밌고 되게 스릴 넘치는 시험이었습니다. 이렇게 디자인만 멋진 줄 알았던 스팅어 마이스터가 이렇게까지 배려 넘치고 강력한 성능을 발휘한 차인지 정말 몰랐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